자, 오신 분들 아프리카 춘천 1차 업버튼 꿀잼강 그리고 에드버른을 통한 후원 및 팬가입,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민이의 승리? 보민이 승. 4시 28분. 그러면, 시간 5시 28분. 6시 28분. 한 경기. 이거 하고, 한 경기 정도 더 하고, 서바이벌. 이거 뭐야, 이거. 요새 최고 이상하다더만. 진짜 이상하네. 아까비. 닉사마님도 방송은 우리가 방송을 안 끼니까 당구장을 안 가셔가지고 오랜만에 치시는 거고, 저도 이런 오랜만에 치는 거고, 그래가지고 둘 다 처음에 아주 웃겼죠. 닉사마님 원체 뭐 이렇게 샤프하게 잘 치시는 스타일이랑. 땡큐. 옆돌려치기? 옆돌려치기는 저도 못 치는데요, 뭐. 저도 뭐 옆돌려치기 오늘 뭐 놓친 게 뭐 벌써 그냥 딱 생각해도 한 세네 개는 놓쳤는데요, 뭐. 제가 잘 치는 게 아니라서. 저희 레슨, 예. 저희 레슨이 아마 예.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야, 네오마 선생님 장난 아니다, 정말. 네오마 선생님. 저 애청자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네. 안 그래도, 속으로 딱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속으로, 저 지금 딱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소름, 네오마 선생님 소름. 네, 카메라 정기 점검 시간이거든요, 지금. 카메라 정기 점검 시간인데, 아, 소름이 진짜,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이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이렇게 좀 한숨을 내쉬는데. 예. 자, 보민이, 자, 여러분, 예. 초반이기 때문에, 예, 카메라 점검 한 번씩 하고, 예, 카메라 점검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예, 재미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 점검을 좀 하고. 여러분, 그래서 채팅은 계속 쳐주셔야 돼요. 오늘도 과묵한 방송 1회 했으니까 채팅은 쳐주셔야 돼요. 자, 카메라 점검. 멋쟁이님, 야. 아니죠, 멋쟁이님이, 아니, 네오마학사님이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예, 그런 신적인 기운이 센 거죠. 멋쟁이님은, 예, 댓글에 또 화신 아니에요, 댓글에 화신. 자, 여러분, 예, 카메라 점검 한번 하고 올게요. 자, 보민이 1점 쳤나? 채팅 게임 오래 있어서. 아니, 카메라 점검 중이에요. 비껴치기다. 치면 나이스다. 아, 그 부분이 아니에요. 야, 이거 카메라 점검을 하는데 폐활량이 늘어나네. 폐활량이. 야, 카메라 점검을 하는데 왜 폐활량이 늘어나지? 이 정도면 거의 그 물병도에 한 방에 빨아들일 정도로.
앞 돌려치기 편안한 두께는 여기죠. 그죠? 90에서 20까지 되니까 요렇게 보내면 되는데, 요런 저요 회전을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가 절로 안 오지. 이 정도겠구나. 이렇게 회전을 잘 잡으면 되겠죠. 저기에 저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그러면 상당히 근접하다. 어우, 브라보. 흠잡을 데 없이 잘 쳤죠. 조금 두꺼웠지만 그래도. 아, 점검, 빨리빨리 점검해야죠. 차, 옆돌이. 어우, 몸이 신중합니다, 지금. 신중해요, 지금. 어우, 지금 약간 좀 날이 서 있어요, 지금. 허공이라 충분히 잘 보내야겠죠? 지금 20, 30 가까이 가야 될것 같은데, 30 근처로. 살짝 짧아졌는데, 아, 까비. 아, 히트. 아, 맞다. 아, 나 전자담배 버리고 왔잖아요. 길게. 그렇죠. 비나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싸리 조금 허공이니까 그냥 두툼하게 바라보고 길게 보는 방법이 더 좋았을 것도 같아요. 지금 30 조금 넘어가서 떨어지는 마음이. 이게 회전을 많이 안줄것 같아서 안 짧아질 것 같아가지고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대회전을 쳐야 될것 같죠? 절반 정도 두께 치면은 여기까지 보내야 되는데. 키스는 없을 건데. 야야야. 그봐. 두께가 잘못됐고. 아, 빵공 위치가 되게 엄청 얇았네.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각이 안 보이는. 끊어. 두달한 점? 두달한 점이 뭐예요? 자, 키스 피했고, 공도 피하나요? 아, 둘 다. 둘 다가 두 달이 되나? 아, 둘 다. 아, 역시, 역시 리틀링. 와, 엄청, 엄청난 해동력이다. 뭐야 이거? 빨간 공인 줄? 빨간 공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딱 더블 라인으로 들어가서 키스를 넣는데? 아, 앞전 거. 자, 익사마님 대회전. 비나님 역시. 리틀님을 비나님의 통역가로. 점수 야. 이 뭐죠 이거? 갑자기 점수가 나왔어. 자, 앞돌려치기 두께는 절반 이상 보면 키스. 얇은 두께로 큐를 좀 깊숙이 넣어주면 충분히 분리각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범하게 치면은 살짝 모자랄 것도 같고. 그렇죠. 큐를 좀 깊숙하게 넣어주면서. 오우. 당린이 오늘 집에 좀 일이 있어서 오늘 레슨을 안 했어요. 수요일에 아마 레슨 할 겁니다. 자, 옆으로. 예, 그게 제일 구축일 것 같아요. 좀 얇아도 일단 가깝기 때문에, 두께를 보기가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지금 30 살짝 아래, 한 20, 한 5에서 30 사이 정도로 들어가주면 되죠. 이 정도 와주면 되겠죠. 그러면 크게 무리 없다. 잘 쳤다. 자, 이번엔. 자, 이번에는
빨간 공이 자세가 안 나오나? 어이, 둘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거는, 뭐 없어 보이는데? 공이? 여기서 혹시 코너? 그래서 코너 탁 타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빨간 공을 선택했으는 게더 나아 보였나요, 여러분? 얇은 두께 조금 모질란가 된가 됐는가. 아이, 나이스. 아, 빨강이 좀 낫죠. 늑사마님도 감당구에 약간 더 치중해 있는데 잘 치시죠? 키스? 오, 키스. 한번 더? 키스? 가봐. 오, 오. 아, 35 정도 가야 되는데. 자, 끌수 있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끌수 있나요? 끌면 땡겨지니까.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끌면 되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네. 아예 뒤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일렉트? 이것도 괜찮네요. 리버 샌드가 있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리틀님 또 야간으로 또 돌아가셨구나. 근무가 또 오락가락 하네요. 이것도 한번더 리버스 가나요? 이중이 그러니까 아이고 참 리틀리밍 힘드시겠어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도톰하게 이거 쳐야죠. 이렇게 좀 아차하면은 뚫어버리면은 바로 맞을 건데. 그러니까요, 생활 리듬이, 그냥 이 주간 근무랑 야간 근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걸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가면 진짜 그죠? 밤에 막잠안 오고 막, 그거 정말 그 피곤한 일인데. 리틀리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몹쓸 짓이죠. 아예 그냥 마음 내려놓고 그냥 바뀌면 괜찮은데, 하다가 바꾸고 이러면 진짜 힘들죠. 체력 관리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체력이 국력이에요. 아, 그랬어요? 저 캠은 뭐, 예, 저거 안 해도 돼서. 오! 야, 됐어. 장어, 좋다. 리틀님은 체력 관리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예, 그게 장사 없어요. 자, 보민이 지금 현재 7대 3. 잘 치고 있죠? 아, 장어 하니까 또 갑자기 장어 먹고 싶다.
저희가 이렇게 구워서 먹는 장어가 갯장어인가요? 붕장어인가? 늑사마님은 안 돼. 보민이면 되는데. 풍천장어. 풍천장어. 풍천은 예, 바다와 강이 만나는 걸 풍천이라 그러잖아요. 붕장어. 별이 아빠님님 에드벌룬 5개 감사합니다. 민물 자꾸. 별이 아빠님, 에드벌룬 5개 감사드립니다. 민물장어, 풍천장어. 그죠? 풍천이 바다랑 바다하고 강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예, 산다고 해서 풍천이죠? 아, 복잡해. 그냥 장어. 예, 복잡하다. 몸에 좋은 장어. 충격을 주면 예, 짧아지기가 참. 키스. 방금 건 넣어치기 치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민물. 아, 나이스 샷. 아, 그래요? 화춘님 한번 갑시다. 성낙 주유소는 어딘지 알아요. 네. 신풍역에서 좀만 더 가면 성낙 주유소예요. 거기가 대림동인가? 아, 대림동 맞다. 저희 집 구장 근처요? 저희 집 구장 근처는 뭐 여기 건물 2층에 뭐 삼겹살집 괜찮고. 글쎄요, 맛집? 맛집, 여의도는 근데 다들 가격대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뭐라, 가성비가 좋은 맛집,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 아, 그, 염력자님 잘할 것 같은데. 가성비 하면 또 껍데기죠? 껍데기 최강 가성비. 뒤돌려치기 안 맞고 보민이한테 뒤돌려치기냐 옆돌려치기냐 뭐 오겠죠 지금? 전지 전집 괜찮아요. 껍데기 전집. 어? 아이고야. 까비. 참 그게 참 뭐라고 그죠? 근데 안 먹으면 또 생각이 나요. 껍데기와 김치찌개가. 저는 애청자분들 때문에 진짜 한 달에 몇 번씩 가는 것 같아. 장어회비 3만 원. 장어회비 3만 원 더 내야 될것 같은데. 장어 요즘에 거의 한 그죠? 한판 이렇게 해서 한 판이 몇 마리죠? 한세 마리? 세 마리에 한 4만 원 막 이러지 않나요, 요새? 애매했다. 오, 비나님 사모님 모시고, 와, 껍데기집까지요?
와. 여의도? 삼성동? 삼성동 강남이고. 삼성동님 강남. 크, 아깝다. 잘 찾는데. 한국 가든 처음 들어옵니다. 저는 싸고 맛있는 걸 좋아해서 비싼 거는 아까워서 못 먹겠어. 자, 평범한 라인, 예, 부드럽게 터치해서 굴려만 놓으면 아 너무 얇았다. 평범한 두께였는데도. 예, 맛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좀 맛있는 거. 자, 지금 짧게 앞돌려치기인가요? 앞돌려치기. 오, 라인 괜찮은데 회전을 많이 안 줬죠, 지금? 와, 또 샜어, 아까비. 한국. 아, 맞아. 하추님, 거기 한번 갑시다. 특별한 맛집 이런 게좀 있으면 좋은데. 자, 나이스 1점. 아, 맞다. 집사람 집이 왔지. 속으로 지금 언제 먹으러 갈까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집사람이 집이 왔네요. 한국이 왔네요. 아, 이제 잊고 있었다. 자, 빨간 거울이 엎드려치기 쳐야 되는데 상당히 두툼한 두께로 쳐야겠죠? 아니면 얇게 길게 뽑아서 공을 뽑아내든 좀 하여튼 키스가 안 나야 됩니다, 무조건. 원, 투, 쓰리까지 키스가 안 나야 돼요. 자, 얇게 뽑았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오, 잘 쳤다. 야, 저 키스 타이밍을 노리고 친 거라면 정말 너무 잘 쳤다, 지금. 야, 두툼하게 보기 13인데, 저게 참. 오, 너무 잘 쳤죠, 지금. 네. 조상사님 옛날에 조상사님 요거는 대회 나오기 어렵다고 그래. 아, 그래요? 어어. 자신감 있게 쳐야 돼요. 쫄리게 치면 아예 안 맞습니다. 와, 좀더 자신감 있게 쳤었어야 돼. 그때 뭐죠? 예. 백골뱅이였던 것 같은데. 영종호 미션? 글쎄요. 잘칠 때는 영종호를 잘 치는데 지금 딱 영종호네요. 지금이 딱 영종호. 근데 뭐 미션이 또 너무 쉬우면 안 되니까, 그죠? 예. 이틀림. 너무 쉬우면 안 되잖아요. 약간 좀 스위스 은행. 뭐공 바꿔 쳤어 지금?
스스로 지금 공박인 거를 시인한 건가? 상대방 눈치 못 채가지고 낚시 전 낚시광 이런 낚시를 막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비라님은 저기 안산 쪽입니다. 안산 쪽. 0.5? 야, 오케이. 뽀 말하기 미션 보민 에버 0.5 시 소정을 별풍선 그자님은 청주 보민아 미션 있어요. 방송 땡큐님 어서 오십시오. 골뱅이. 이게 우라 뒤돌이치기 짧게 안 나올 건데 엄청 얇아요. 내공이 먼저 가지 않는 이상 안 나오죠, 저게. 확실히 끌었어야 되는데. 아니, 낚시를 좋아하진 않고 저기 동네에 낚시 카페가 있어요. 그냥 가끔씩 그냥 한 시간씩 가서 할때 있습니다. 그냥 낚시할 때는 잡생각이 없으니까. 아 이거 집사람도 와있는 왔는데 오늘 그냥 술안주거리가 그냥 계속 그냥 나오네요. 우와. 와 하하. 와 너무 잘 쪘는데 지금. 아 대박. 조이사랑사랑님 에드벌룬 5개 감사합니다. 조이 사랑사랑님, 네, 에드벌룬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는 좀 맞았어도 될 법한데. 위험감. 어떤 추세가 빨간 건 비껴치기도 있는데 단장남 말고 장단장도 있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확률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건 짧아지기가 딱 좋은 라인에서 아이씨 진짜 야 저렇게 세는 게몇 개야 지금 그렇죠 예. 고수분들은 몇번 치는 것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몇번 치고 점수 한번 보고 갸우뚱하게 하잖아요. 길어지는 라인은 안 짧아질 것 같아서 저걸 친것 같은데 조이스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선선해지면 이제 철이죠. 9월달 뭐 요때 이제 선선해지면서. 수온 좀 낮아지면. 대회전이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노란 건 비껴치기도 있는데. 뭐 일출일물로 계산해도 될것 같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빵꾸 넣어치기도 괜찮네요. 넣어치기가 더 좋아 보인다 진짜. 넣어치기가 좋아 보이네요. 회전이 아이. 까비. 야, 잘 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네 범인이가. 아슬아슬하게 사는 게 많아가지고.
네, 깜빡깜빡이네 지금. 예, 집중해서 치면은 칠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많이 빗나가면 저거라는데, 자, 조금씩 빗나가니까. 고등어 58cm, 와. 희망이 있습니다. 가시게요?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오늘? 골, 공우랑 다 좋아하시는구나. 들어가십시오. 있어요. 수요일 날 있어요. 수요일 날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오늘만 울고야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하다, 위험하다. 글쎄요, 모르겠네요. 예, 프로님 수요일 날 서바이벌 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자, 옆돌려치기. 중요한 공입니다. 무조건 쳐내야겠죠? 무조건 차는 이런 건 실수가 있으면 안 돼. 좋아, 좋아. 위험했다, 위험했다. 한점한 점이 빨간 공 떠! 더 떠! 더 떠! 아, 좋아요. 예, 당점만 조절해서 코너로만 집어넣으면, 예, 지금 득점 되기 괜찮은데, 야, 그건 자세가 안 나오겠죠? 자세가 안 나와. 빨간 공을, 예, 자신 있게 좀 세게. 자신 있게 세게.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됩니다. 네. 한없이 두꺼우면 그냥 키스예요. 회전 줄이고 세게. 앞돌려치기. 짧게. 와, 대박 대박. 와, 저렇게 쳤으면 대박이다. 와. 와. 아, 여기 밑에 보시면 턴 넘기기 버튼이라고 있죠? 이 턴을 넘길 때마다, 예, 턴을 넘기면서 이닝이 같이 올라가 줍니다. 키스가 도움을 주죠. 예, 장재영님, 네. 여기 보면 턴 넘기기 버튼이라고 여기 중앙에 있죠? 중앙에? 이턴 넘기기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턴이 넘어가면서 그게 흰 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이닝씩 돌아갑니다. 네. 예, 지금 잘 치고 있어, 보면 지금. 현재 에버가 0.5가 넘었네. 자, 리버스 이거까지 되면 대박. 야, 자기도 좀 놀란 것 같은데, 지금? 야, 우리 범인이가 달라졌어요. 아, 소민양은 이따 봬요. 자, 이거 무회전 넣어치기. 약간 위험 아슬아슬하긴 한데 충격 안 주고 그냥 쭉 흘러 들어가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와, 이걸 안으로 남겼다. 야, 이걸 안으로 남겼어. 그쵸, 18점. 방금은 18점 같지 않은 공이었죠. 광코님 안녕하십니까? 네, 타석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점수가 몇점 차는지 확인하고 여기 턴 넘기기 버튼을 스스로 가서 누릅니다. 기영등이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턴 계산이 되죠. 현재 22이닝. 보민이가 0.6 정도 가까이 치고 있네요. 자, 공만 몇개잘 받으면 이거 잘하면 이거 0.5 찍었는데.
옥돌려기를 치기에는 지금 당점 주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빨간 공을 오른쪽으로 쳐야겠죠? 아래쪽으로. 아니면 펜도원님 말씀처럼, 노란 공을 회전을 좀 충분히 줘서 도톰하게 치면서 회전으로 길게 돌아가는 그 방식도 괜찮고, 일단은 튕겨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자, 타구가 엄청 좋았어, 지금. 뒤로도 있어. 뒤로도 있어. 뒤로도 있어. 야, 야, 나 저거 멈출 줄 알았는데 가네 저게. 뒤에서 누가 불어주나? 야, 공이 안 멈추고 가네. 국보민 죄송합니다. 네. 자, 3단. 아, 미치겠다 진짜. 왜 이렇게 잘 치냐? 와우. 공도 괜찮아. 야, 이거 노란 공 자신, 이거 뭐 포지션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냥 노란 공 두툼하게 쳐서 절반 두께 치고 나머지 당점 조절하면 되겠죠. 내 공이 지금 여기 가야 되니까, 그죠? 한이 정도쯤 와야 된다. 계산하고 여기까지 오는 라인을 잘 그리면 되겠죠? 자, 회전. 넘어가나요?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아니, 아쉽진 않죠, 예. 보민이랑 쳐서 보민이가 맛이 간다면 안 쳐야죠. 근데 방금 한좀 전에 한 두세 이닝은 정말 잘 쳤어 진짜. 방금 것도 조금 아깝죠. 두께가를 너무 두껍게 붙는 바람에. 네. 여기서 까비. 닉사마님도 예, 보통 사실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닉사마 하는 거 처신 분들은 다 혀를 두르더라고. 저분 장난 아니라고. 근데 지금 보민이가 알수로 이기고 있어. 심지어 보민 3점 남았어요. 남3. 자, 초이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좋아하면 안 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 키스가 빠지나 이게? 지금 세워치기 같은데. 세워치기인데. 스피닝샷 하기에는 조금 자세가 좀안 좋았나? 그러니까 역회전 주고 지금 얇게 쳐서 예, 한이 정도 보내가지고 여기서 떨어지게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허허 실실 변법. 야. 저 왼쪽으로 두툼하게. 키스를 잘 빼야 돼요. 내공이 느려야 됩니다. 키스는 잘 빼. 키스 피했다. 딱 저기서 키스였는데. 자, 1점. 하, 대회전이 좋은데 지금 브릿지가 조금, 예. 그래도 뭐, 큐를 던져서라도 치겠죠, 지금. 큐를 날렸어. 갖다만 놓으면 득점 확률이 상당히 좋은 공. 2점. 공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3점. 닉사마님 후반에 강한 거 아닌데, 닉사마님 원래 초반에도 강한데, 아니, 닉사마님은 그냥 강해요. 그냥 강해요. 초반에 막 에워 1점 몇개 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쫓아옵니다, 이제. 전략적인 선택인가? 키스? 라면? 아, 이런 더블 잘 쳐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더블 치면 디펜스도 되고, 무조건 1조건은 이렇게 갈 테니까.
여기 어디 쓰겠죠? 여기 어디에? 내공은 맞고 이렇게 와서 설령 새 나가도 여기 쓰겠죠. 여기 아니면 안으로 짧아도 여기 쓰겠죠. 이 무조건 이거는 더블 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예, 더블 쳐서 한번 예, 살짝 좀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어야겠죠. 세게 칠 필요는 없고 좀 세다. 이 공이 이렇게 내려와주면은 안 돼요. 그러면 공이 풀리는 공이 돼버려. 딱 힘은 이 공이 여기 갔다 여기 가는 힘 정도. 요 정도 쓰게. 아깝다 지금. 약간 밀어 치는 스타일로 했는데 그냥 부드럽게 회전으로 조절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신공 3단이 나올 텐데 제가 쳤던 공하고 비슷한 형태 같습니다. 얇게는 못 치고 예, 평범하게 지금 키스고 저 투뱅크? 밀렸는데 회전 가나요? 하, 서버렸다. 두께가 나오나? 평범한 편안한 두께가 나오나? 흰공 더블 그러면은 예. 원 이렇게 하죠. 투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아우 얘 바로 맞네. 세게 저 이걸 봤으면 세게 쳤을 건데 예. 왼쪽 옆돌리기가 두께가 확보가 안 되나봐요. 이걸 이렇게 치려고 했으면 그냥 얘는 다이렉트로 맞나보네. 그냥 이렇게 딱 그 정도 힘으로 쳤죠? 키스 아슬아슬하게 잘 뺐는데 캐 공길 얼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3단 대회전은 지금 길게 쳐야 되는데 좀 쫄릴 것 같고 3단 내지는 더블인데 더블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조금 떨어져 있어서 야 화츠님 말대로 3단 킨이네. 3단 킨이야. 지금 상당히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예, 앞으로 내려가는 힘이 강할 수 있는 공이었는데 너무 잘 쳤죠. 두께도 조금 얇은 두께로 밀리지 않는 모양을 그렸고 직선의 움직임 잘 그렸네. 기가 막혔다 지금. 자 얇은 두께 보이나요 지금? 두께는 충분해 보입니다. 경영 시청법으로 우회전 느낌으로 톡 갖다만 놓으면 저기서 회전 부족하지 또. 거봐 예. 예, 너무 우회전을 치면은 생각보다 두께를 더 봐야 되는데 아하. 이거 쳤으면 끝나는 공 끝날 수도 있었는데 네, 고민이 스트로크 이런 게 좋아서 맞아. 이 두 번째 공을 풀어내면 좀 세 번째도 왠지 좀 풀리는 느낌. 경기가 잘 안 되는 날은 하이런이 2점에서 끝나는 날이 많아요. 경기가 잘 되는 날은 2점에서 풀려서 막 3점, 4점 이렇게 넘어가는 날이 많고. 그러니까 제 큐바코가 좀 첫 경기는 잘 치고 있는데 큐바코 씨가 승급전 또 해야 되나? 지금 회전이 얼마큼 있을지 아깝이 더 내려가요. 더 조금만 더. 아 좋다. 예, 얇게 칠 수 있는 각이 나왔어요. 두툼하게 쳐도 되고 얇게 쳐도 되고 두툼하게 치면 살짝 이렇게 밀어서 간다는 거고 얇게 치면 각으로 간다는 건데 예, 도착지는 비슷비슷합니다. 빨간 공 괜찮습니다. 이것도 뭐 키스는 없죠. 지금 30 살짝 안쪽이니까 뭐 키스는 없고 짧아지는 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회전만 충분히 살려놓고 아 밀렸어.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까지 두껍게 밀어칠 필요가 없었는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딱 라인 봐도 20은 아니었는데 25, 28 이렇게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랜드 아이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선풍기 틀고 있어서 머리 아프다. 전 왜 선풍기 바람만 쐬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지? 자, 큐를 깊게 넣었죠? 예, 길게 뽑는 의미였는데, 까비!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왔어요, 왔어. 두께 설정 잘하면 좋겠, 잘하면 좋겠다. 이건, 지금 절반 두께 치고 쫄릴 것 같은데 살짝 두껍게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일족과 서주는 일단 치고 보자. 아 최악의 공업 위치로 갔지만 괜찮아요. 네. 자 보면은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칠 수 있어. 할 수 있다. 약간 세워치기성이죠. 네. 지금 35에 10으로 가면 25 이 정도 가니까 조금 더 보내면 되겠죠. 회전을 좀 더 주던가. 키스! 아씨 키스 딱 나고 쭉 클러야 되는데 이렇게. 야 보민이 남일. 야 잘 쳤다. 지금 에버리지가 몇이죠? 0.6이 넘어갔네. 예, 꼰대님 지금 옆에 계십니다. 옆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자, 대회전. 예. 이거는 키스는 없는 공이죠. 40 출발하게 되면 딘 라인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격을 좀 줘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맞지, 저렇게? 어쩜 저렇게 정확하게 맞지? 왔다가 둘이서 딱 만나고 쪼개지는데? 야 넣어치기 끝났죠. 네. 넣어치기 끝났죠 지금. 자 너무 살살 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충격 내면서 치면 돼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안 맞기가 힘들죠. 더 안 맞으려면 안으로 이렇게 세야 돼 이렇게. 아 너무 세게 쳤네 또 이걸 또. 아니면 두께가 좀 너무 두툼했나. 평범한 힘으로 처음 치면 될 것 같았는데 네. 약간 뱅킹보다 조금만 더 세게 치면 될 것 같았는데 좀 아깝죠 지금 건. 진짜 진짜 걸려있는 공인가. 진짜 무조건 쳐야 되는. 자, 회전력이 있으니까 눕고 한 번 더 누우면 하니 예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님. 아, 어렵다.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자. 여기서 회전이 먹나요? 아유, 야! 아, 내 몸에 막 힘이 지금 키스가 살짝 났나? 살짝 난 것도 같죠, 지금? 야, 내 몸에다 힘이 들어가네. 0.5 칠라면은 0.5면은 5이닝? 자, 익사마님이 오늘 공이 안 풀리네. 자, 왔어요, 또. 자, 얇으니까 일단 1접근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설마 키스 날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기 전에 내 공이 올 것 같은데.
아니 좀더 이렇게 제껴도 되고 그리고 필요한 회전 세게 칠 필요 없고 속도를 살려서 끝났다. 야, 0.562. 오, 잘 쳤다, 부미님. 오, 이번 경기 좀 사이즈 있었죠, 여러분? 그죠? 18점 사이즈는 아니었어. 오, 잘 쳤다. 닉사마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경기 내용 면에서, 예, 조금,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야, 이거. 야, 0.56이 대박인데? 고민 한 경기 더 해야겠다. 솔직히 하고 싶어요. 야, 보미야, 0.56이 이런 나왔어. 일이. 야, 닉사마님이 널 도와준 것 같아. 써봐, 꾸바라기님, 대풍선 2828개 감사합니다. 미틀님.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이뻐, 이뻐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줘서 감사해요. 아, 처음 받아보는 별풍선 개수다. 와. 아니야, 그렇다. 그때 백두산풍 있잖아. 아니, 2828 숫자. 감사합니다, 아, 대박.